창세기 41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간 뒤 무려 2년 동안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 이 시간은 무척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금 당장이 아닌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감옥에서 살게 하였던 걸까요? 첫째, 그가 아직 더 단련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이 쇠로 채워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셉의 내면이 만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순탄하고 편안한 것을 넘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굳세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 인간에게 희망과 믿음을 두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거예요. 셋째, 하나님만이 시간과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2년간 더 감옥에 머물렀던 것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자신이 예상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터득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이 기간 동안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오셨는지,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이 아닌, 나의 판단과 나의 기대와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